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이고요. 대지 210평에 실내 면적 60평을 사용하는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지하철 경기 광주역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는 세정거장,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한 번에 환승을 거치셔서 7정거장이면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방향으로 4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겠고요. 또 1km 거리에는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보내실 수 있는데요. 학원, 은행, 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 기반시설로는 현재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LPG 가스의 개별 정화조가 설치된 곳인데요. 현장까지 약간 올라오시는 언덕길이 있고요. 그리고 LPG라든지 기반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대지 210평을 가져가시면서 인근의 생활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 생각해 주시면서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외부부터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내해 드리는 곳은 대지 알당 206평의 실내 건축 연면적 60평으로 된 2층 구조의 건물입니다. 보시는 곳은 지하 벙커형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차량 두 대를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3면으로 모두 나와 있고요. 오토 셔터가 설치되어서 내 차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실내로 이동하는 문은 없고요. 따로 나오셔서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단은 화강암 석재와 옆면으로는 현무암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올라오시게 되면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넓은 잔디마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철제 난간이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경수와 석재를 이용해서 마당 조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은 적색 파벽돌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평수가 넓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으로 건물이 안쳐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장자리 주변으로는 텃밭 이용이나 땅을 밟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2층 건물의 모습이고요. 거실과 그리고 뒤편 주방 쪽으로는 바닥 부분에 석재 데크가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곳이 주방 쪽의 모습이고요. 바베큐 파티 하실 때는 이곳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도 공간이 남아서 텃밭 이용하시기 좋고요. 건물 한 바퀴 모두 둘러보셨고요. 저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입니다. 왼편으로는 신발장 4칸, 그리고 옆면으로는 포세린 타일과 바닥 부분으로 모두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프레임에 중문을 여시게 되면 실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방 2개, 화장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주방 쪽으로는 남동향, 그리고 오른편 거실 방향으로는 서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천정으로는 LED 라인 조명과 바닥은 원목 느낌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탁 트인 전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KCC 이중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넉넉해 보이는데요. TV 놓으시는 자리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저라면 오른편 소파 자리에 TV를 놓을 것 같고요. 맞은편으로는 소파를 놓으셔서 TV를 감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식탁 등 아래로는 4인 식탁 또는 6인용까지 충분하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맞은편 벽면으로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두 대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벽면을 따라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키 큰 장으로는 밥솥과 전자레인지까지 놓으실 수 있고요. 전기 쿡탑에 싱크볼, 환기창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여시면 다용도실을 만나시게 됩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대형 김치냉장고는 이곳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놓으실 수 있는 여유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 터닝 도어를 여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외부 공간을 만나시게 됩니다. 석재 데크로 마감되어 있어서 편하게 나가실 수 있고요. 이제 1층의 침실 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의 모습이고요. 그레이톤의 실크 벽지로 벽면 마감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면으로 창이 나 있는 모습인데요. 침대를 두시고 맞은편 공간으로는 화장대 또는 수납가구 두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샤워가 편리한 레인 샤워기에 옆으로는 세면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따로 샤워 파티션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습기와 냄새 제거가 빠르게 되고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타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만나시는 두 번째 방입니다. 심플한 모습이라서 어떤 가구라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드레스룸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는 메인 욕실이고요. 깔끔한 포세린 타일에 짙은 그레이톤 타일이 바닥 마감되어서 청소 관리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고요. 거울 겸용 수납장에 위생 도기들은 아래쪽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으로는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물건 두실 수 있는 창고 공간이고요. 센서 등이 들어와서 어둡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난간 시공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2층은 거실과 그리고 방 두 곳, 다용도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베란다 공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서 사용하시는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이 꽤 넓게 나온 모습입니다. 천정의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고가 높은 모습이고요. 2층에서는 더욱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 나누어서 두세 대가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공간이고요. 터닝도어를 열게 되시면 외부 베란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햇살 좋은 채광, 뒤편으로 수표까지 완전하게 쾌적한 공간을 누리실 수 있고요. 공간이 넓게 나와서 예쁜 루프탑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은 천정고가 높아서 시원시원한 모습이고요. 2층에서 생활하시는 첫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 좋고요. 책상과 수납 가구가 모두 들어가는 사이즈이고요. 2층에서도 넓은 다용도실 공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층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이곳으로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취미 공간 또는 서재방으로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공간이 나와서 책을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 선반을 두고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기와 환기창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습이고요. 수납 가구와 위생 도기들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대지평수 넓은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집 앞까지는 약간의 경사길은 있지만 그만큼 트여있는 전망과 숲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고요. 버스 8분 거리의 경기 광주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시면 강남역까지는 40분이면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유선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